레이맨 리뎀션 이거는 팬 게임이래요. 그래서 뭐 유비소프트의 뭐 지원을 받아서 만든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뭐냐 그 레이맨 게임 그 약간 레이맨의 그 핀란드 출신 팬이 만든 거래요. 그 뭐냐 레이맨의 그 핀란드 출신 팬이 만든 건데 이거를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그 엔지니어링 기술 뭐 이런 거를 게임 개발하는 뭐 기술을 직접 본인이 공부를 했대. 본인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개발 그 레이맨 리뎀션 뭐 구속판 뭐 어쨌든 그런 이거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거 그 게임 졸트인가 어쨌든 그 사이트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진짜 매니아들은 엄청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이제 레이맨 국내 매니아들끼리 얘기하는 디스코드 그 커뮤니티가 있고 그 가끔 우리 방 시청하러 오는 그 몇몇 시청자분들이 그쪽 커뮤니티에 있어요. 그 레이맨 국내 커뮤니티 그리고 그 디스코드에 있는 또 레이맨 해외 커뮤니티거든요. 해외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몇 그 유튜버들은 아예 공약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그 해외 그 몇몇 유튜버들보다 구독자 수 내가 더 많거든.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진짜 이게 그래픽이요. 이 그래픽부터 한번 볼게요. 뷰 세팅 카메라 스타일 이거는 제가 클래식 있고 뉴가 있는데 저는 뉴로 할게요. 그리고 이 뭐냐 16대 9하고 원래 이게 레이맨이 4대 3 비율이 돼 있는 게임인데 16대 9가 지원이 돼요. 공식으로. 그래서 저는 16대 9로 놔두는 거고요. 풀스크린은 안 켜고요. 그리고 사운드 세팅 그 약간 뭐냐 그 이런 그 사운드 스타일 스타일은 플레이스테이션 방식 있고 PC 방식 있는데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헬리콥터를요 고정 아니면 그 토글 중간에 끊을 수 있는 거 달리기도 토글 뭐 홀드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데 전 둘 다 그냥 토글로 할게요. 폰트 스타일 클래식 아니면 클리어 이건 폰트 스타일은 확실히 이거 클래식이 낫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전부 다 그 온을 켜놓을게요. 이건 온을 켜놓는 게 좋아. 그리고 여기서 키보드 이거 그 상하좌우 화살표는 똑같고요. 점프, 주먹, 달리기가 있고 그리고 달리기하고 그 시야 심기 액션 버튼이 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이거 왼쪽으로 기어가기 오른쪽으로 기어가기가 A를 누르거나 D만 누르거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그 아래 버튼하고 점프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방향키 두 개 누르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그 점프 버튼으로는 이 메뉴 들어가기 이게 되고 그 주먹 버튼으로는 백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오늘 근데 공략 다 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는 이거 다 못해요. 거의 이거 RPG 수준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 한 거니까
잠깐만요. 왜 이게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할게요. 나가고 어 역시 이걸로 눌러야 되는구나. 그 글자는 세 글자밖에 안 돼요. 타이머 탱은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클래식 모드, 우리가 원래 그 데미지 모드 다 맞으면 그 죽는 거 있죠. 그리고 그 게임 오버가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거 캐주얼 모드, 라이프가 무제한이에요. 근데 설마 저 같은 실력자가 이거를 그 캐주얼 모드를 하겠어요? 응? 뭐냐, 레이맨 1을 1시간 30분 만에 들어오는 사람이? 클래식. 고인물은 클래식이지. 자,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오프닝 이야기는 똑같아요. Let me tell you the story of Rayman. 그래서 일부 요 구간은 막 이거는 지금 정직 스크린샷이죠. 마법사 이야기 말고는요 그냥 다 그냥 사진이에요. 저 프로툰이 있어서 레이맨 세계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미스터 다크가 나타나서 프로툰하고 일렉툰들 납치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베틸라 요정을 격퇴를 하죠. 참 저 근데 저 그래픽은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자, 그랬더니 이상한 생명체들이 일렉툰을 잡아들이죠. 얘네들이 이제 잡아들여요. 굳이 저 눈물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다. 근데 혹시 레이맨 시리즈 되게 뭔가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마법사도 나중에 엄청 악역이었다는 거 알게 돼요. 최종 보스는 얘예요, 미스터 다크. 자, 한번 볼게요. 여기는 시작할 때 지도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 느낌표 있는 거는 스테이지를 모두 클리어를 했느냐, 그리고 이 일렉툰, 이 보라색 얼굴 일렉툰인데 이 감옥을 모두 열었느냐, 그리고 그 요 한 스테이지에 이 마법사 아이템이 하나씩 있는데 이걸 땄느냐, 선물 아이템이 하나씩 있는데 열었느냐, 그리고 이거 이외에 그 히든이 있어요. 네, 제가 설명은 어느정도 보고 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그 원래 이게 처음부터 주먹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주먹이 있고요. 네, 뒤로 빠꾸가 없고요. 그리고 달리기는 원래 미스터 스톤을 그 미스터 스톤을 쓰러트려야지 나오는 게 달리기인데 달리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메롱도 있어요. 자, 한번 여기서 한번 위화살표 눌러보면 네 이렇게 그 그래서 뭐냐 컨트롤 뭐 여러가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이거 달리기 한다고 점프가 뭐 엄청 올라가진 않네요. 그래서 뭐 헬리콥터도 있어요. 헬리콥터도 있고 주먹으로 이 보너스 끌어오는 기능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헬리콥터 시리즈는요,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이렇게 헬리콥터 끊으면 그냥 내려오는 거였어요. 근데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고 그 헬리콥터 지속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는 그래서 되게 멀리 날 수 있어요. 자, 또 팁 하나 볼까요? 네, 매달릴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 원래 점프 길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매달릴 수 있고, 근데 보통은 이쯤이면 원래 끝났잖아요, 레이맨 1에서. 근데 여기 보면 길이 또 있죠.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 이제 새로운 길이에요. 오, 크로스 라지 갭스 위드 어 러닝 스타트.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오, 그리고 아까 이쪽에 밑에 뭐가 있었죠? 네. 그리고 감옥. 감옥이 여기부터 있어요. 어쨌든 원래 두 번째 스테이지 시작 여기서 하는데 여기에 뭔가 더 있죠? 가보는 거지. 일단은 오, 저 색깔 있는 거 하면 8개가 추가로 나오죠. 자, 이 마법사가 있죠. 자, 저기 뭐가 있는데 지금은 못 가요. 지금은 못 가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가자. 여기 뭐가 지금 스프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열려서 저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또 와야 된다는 거지. 뭔가 지금 뭔가 그 꾸며놓은 게 많지. 오리지널하고 맵은 비슷한데 뭐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 사진은 찍어놓을게요. 하고 메롱을 해보자. 자, 여기 감옥 있는 거 똑같죠? 그리고 그냥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데는 다 가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 영상에선 제가 드림 포레스트만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죠? 라이프 있고 뭐 뭐가 더 있어요? 헐. 자, 그리고 여기는요, 아, 연속 펀치는 안 돼요. 헐. 저거 먹어야 되는데. 갔다 올게요. 근데 여기서는 몹을 한번 잡아놓으면요 다시 안 생겨요. 리스폰이 안 돼. 다시 갔다 와야 돼. 왜냐면 저거를 먹어야 되거든. 저거 먹어야지 감옥이 생기거든요. 안 돼. 다시 갔다 오는 걸로.
안 돼. 우와, 저렇게 튕기네. 됐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라이프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거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저기 뭐가 피가 있으면 뭐 타고 가야 된다는 거지. 에이. 요 밑에 사진이 있는데 한번 피를 먹으러 가볼게요. 사진 찍고. 뭐가 또 있어. 뭐 별거 없네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저 밑엔 뭐 있어요. 근데 자, 이게 있어요. 다섯 배 때리면 선물 열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면 자, 여기서는 베틸라가 뭔가 힘을 주진 않아요. 근데 뭐 적들이 뭐 있다. 근데 다크툰이 나오죠. 미스터 다크의 부활해요. 베틸라가 이거 먹으래. 먹고 싸우래.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요. 조금 기다리면요, 얘가 뭘 쏜다? 끝! 사실 제가 방송한다고 좀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쉽게 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일렉톤은 이제 다 아직 안 깨져 있을 거예요. 일렉톤은 다 안 깨져 있는데 나중에 와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매지션 챌린지. 네, 이거는 아직 뭐,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오면 그 몇 개 마법사 그 몇 개 그 와야지 뭐 깰 수 있다 하는 거 열려 있는데 이게 쉽진 않아요. 해봤는데. 타고 참고로 이거 여기는 라이프가 무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매달리고 여기서 헐.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쟤한테 맞아 죽어요. 좀 쟤 때문에 좀 어려워. 여기는
헐? 왜 쟤한테 맞지? 어차피 여기 라이프가 무한이고 여기는 그 죽어도 팅이 없어지진 않아요. 팅이 계속 쌓여요. 그게 좋은 거야. 왠지 아세요? 나중에 알게 돼요. 이 팅으로요 라이프를 살 수 있어요. 못했다. 일로. 1분 걸렸네. 아, 제한시간 1분이었구나. 네, 돌아갈게요. 뭐 이런게 있다는 거를. 게임은 자동 세이브를 제가 걸어놨구요.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역시 확장된 트랙이고 주먹은 다 없어졌네. 그리고 원래 여기서 주먹으로 링 잡고 가야 되는데 링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못 가요. 지금 못 가고. 자, 여기는 똑같아요. 헐? 화면 밖으로 내보내면 안 돌아오네? 이게 그 나무 열매가 리셋되진 않네. 야, 요 위에가 뭐가 있는데 역시 스프링이 아직 안 열려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기 뭐가 있는데 아직 못 가죠. 뭐가 계속 있어요 여기는. 갈 수 있는 건 다 가보는 거예요, 지금은. 자, 뭔가 지금 낌새가 심상치 않은데 보스전이죠. 기다려 볼게요. 타고 먹고. 헐. 나가. 여긴 내 집이야. 여섯 대 때려야 돼요. 그리고 이 신무기가 추가됐어요. 모기침 발사. 또 모기침. 다섯 방 내려오면. 네, 끝.
그러면요, 이제 업적이 떠요. 얘가 친구가 되는 건 똑같지. 뭔가 똑같죠? 근데 조금 좀 다른 게 있다면 이게 주먹이 아니라 이거를 쓴다는 거지. 초필 사이기로. 사진 찍고 여기서는 일부러 요 뒤로 갈게요.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리고 여기 뭐 그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이렇게 사진 오케이. 자, 감옥은 다 묶였죠. 역시. 그리고 여기 베틀라 가든 들어가면요. 네, 감옥을 토탈 10개를 깨고 오래요. 그러면 깨고 오면 오지 뭐. 네, 저거 옷 좀 내려달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좀 버그가 수정됐는지 이렇게 한번 주고 나서 그 다시 그 나타나진 않아요. 자, 액션 버튼을 누르면 올라올 수 있고요. V버튼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 이 밑에 빗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건 똑같아요. 대신에 빨리 올라가는 거에 제한은 없어지지. 근데 달리기 버튼하고 다른 건 아직 좀 헷갈려요. 나는. 빗물 올라온다 저거? 타고 와야 돼요? 자, 여기에 뭐 더 있을 것 같은데 저 못 올라가요? 아, 저거 보너스 못 먹었다. 뭐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자, 하던 대로 해볼까요?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오면? 네, 있죠. 그리고 여기는요? 그... 여기는요?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그냥 사진이거든. 그 다음에 네, 갔다 오면 돼요. 하면 생겨있죠.
이 밑으로 가면요, 히든이 있어요. 저 밑에 이 밑으로 가서 이걸 타고 뛰어넘고 이거 먹고 내려가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는요. 네, 요 위엔 못 올라가요. 여기는요. 한번 일로 먼저 가볼게요. 오, 저 위에도 뭐가 있네. 원래 요 자리에 뭐가 있었거든요. 여긴 없네. 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여기를 이러면 처음 시작할 때로 돌아오죠? 여기서 이번에 일로 가볼게요. 올라가고 사진 안 찍고 가볼게요. 아, 올라갈 수 있군요. 오, 감옥 다 열었네? 그러면 뭐, 버터 있나? 아, 근데 내가 보니까 저 위로 가는 게 나아요. 타고 다시 올라가. 타고 역시 이쪽이 더 길이 더 나았네. 오, 올 클리어. 오, 여기 브금 좋아요. 그리고 여기 스테이지의 특징은요, 그 전 스테이지에서 먹어놨던 주먹들이 저장이 안 돼요.
여기 한번 갔다 올게요. 찍어놓자. 여기는 그 주먹 잡는 거 없어도 갈 수 있죠. 네, 다 먹었죠? 저거 챙기고 다시 타고 가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는? 그리고 올라가면 네 감옥이 있어요. 타고 하면 이거를 먹을 수 있고 메롱 그리고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 입 때려야 되는데 중간 보스전이에요. 깼죠? 맨시티 경기 넷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감옥 3개째. 그리고 여기 못 올라가네? 일단은 하면 뭐가 생기죠? 올라갈 수 있어요. 되게 뭔가 확장 요소가 많아요. 네, 일로 내려갈 수 있고요. 헬리콥터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죠. 한번 아, 안 매달리네, 저기는. 그리고 원래 여기 가운데 뭐가 없었는데. 그리고 네! 이렇게까지 올 수 있죠. 그리고 일단 사진을 찍어놓고 생각난 야식이요. 저 아까 크래커 먹었어요. 이거 피를 먹으면 여기 생기는 거 똑같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감옥으로 갈 수가 있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죠?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뭔가 생기죠? 숙이고 하고 오, 여기도 뭐가 생기죠? 가보는 게 좋아요. 뭐가 히든 있거든. 씨, 뭐 다시 돌아가. 타세요.
안 되나? 여기는 이거 약간 레이맨 디자이너서 쓰던 그런 약간 스킬인데? 오케이 하면 하면 네 다시 내려올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없어요 저기는. 뭐 없어? 타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타고 갈게요. 배가 안 고픈 건 아니에요. 사실 바나나가 또 있어. 됐다. 저거를 이제 먹으러 가야죠? 숙이세요. 바로 올라갔어요. 네, 저는 조금씩 자주? 아, 그리고 이제 이거 추격전이 조금 다른 거는요, 이 레이맨의 속도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막 뭔가 그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그 여기의 특징은요? 으이씨, 저거 놓쳐도 돼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까지 오면 제가 사라지죠? 다시 갈 수 있어요 저길로. 이게 달라요. 그 원조하고는 다른 점이죠.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와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타고 쭉 가면 뭐가 있다는 거겠죠? 저기 그 저 열매가 달려 있다는 거는. 그래서 뭔가 돌아올 수 있다는 암시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스테이지가 끝나는데 요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래도 이게 확장판이다 보니까 일단 저 추격전을 끝내고 나면 네 뭐가 열려있죠. 파이터 바이러스가 언락됐다. 네, 사실 저 앞에 거까지 뭐가 떴던 거는 제가 그 업적을 따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게 조금 약간 늦게 열리는 게 조금 뭔가 좀 껄끄럽긴 한데. 또 뭐가 생기죠? 뭐가 있다는 거지. 감옥 닫겠죠? 역시 금색 주먹이라 한 방이 끝나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있네요, 역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아, 수박이 열을 낮춰줘요? 네, 보스전 좀 할게요, 저. 자, 내려와봐. 오, 얘는 이러면 맞네. 좀 이 컨트롤이 힘들어요. 달리기 막 하고 있죠. 씨, 몇 대를 맞은 거야? 아, 얘는 이러면 맞아요. 헐, 죽어버리네? 아, 또 이거 12대 다 때려야 되잖아? 좀 오래 걸리겠네요? 다시 내려오면? 그러면 확실하게 내려오는 거 보고 때리세요. 이게 얘가 다 피해. 훨씬 어려워요, 이게. 그 예전에 그 보스를 생각하면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맞아. 저기서 빠지는구나. 그리고 이게 안 되네. 내려오면 다시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이쪽이었죠? 그 다음에 이쪽이었고 헐? 쟤 맞네? 그러니까 그 옛날 보스 하듯이 상대하면요, 원래는 옛날엔 때리는 동안 쿨타임이 있었어. 근데 쿨타임이 없어요 지금 때리고 나서. 이런다니까? 이렇게 때려야지 안 맞아요. 이렇게 도망가는 게 낫겠다. 한 다음에 이렇게 피하고 이게 낫겠네. 오, 때렸다. 오우씨. 평상시처럼 하면 이거 큰일나요. 오우씨, 겁나 빨리. 오, 맞으면 안 돼요, 내. 이렇게
이제 저거 나오지. 이 모기침. 네, 이렇게. 그럼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이쪽에서 오겠죠? 끝! 군대 썰, 일단은 계획은, 아니요, 내일 아니고 모르겠죠? 내일은 24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24일 밤 일요일, 25일 새벽인데 아직 운영자님이 뭐 특별히 뭐 컨텐츠 해달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자 이제 여기서 자 이 핑크 헬퍼스 링들이 이제 쓸 수 있게 되죠. 새로운 로케이션을 가주세요 해서 이제 이 링들을 쓸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요, 네, 그 스피드락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스피드락 이런 거 전혀 없어. 네, 들어올 때가 있어요. 스피드락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네, 그냥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여기도 그럼 감옥이 다 깨졌죠? 근데 여기는 아직 그게 스피드가 안 열렸고 네,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빠꾸가 안 되기 때문에 다 깨야 돼요. 이게 생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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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 이제 남은 거 다 깨야 돼요. 그냥 담당 운영자는 없어요 저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학습 카테고리 담당 PD님은 계세요. 뭐 공식 방송 같은 거를 담당하는 이제 그런 전담하는 PD분이 있는데 그런 분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빨리 깨야죠. 감옥을 열었으니까. 피 먹고 자, 그리고 여기 이미 깼지만 깬 감옥에서는 팅을 8개를 더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팅을 많이 먹어놓는 좋은 점은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보스를 깨야 돼요. 보스 깨야 되는 건 똑같아요. 세이브가 안 돼. 보스는 똑같이 해야 돼. 그거는 안타깝죠. 보스 깨야 되는 건 똑같아서 보스 깨야 되는 건 똑같고 약간 그건 좀 아쉬워. 얘를 보스를 또 붙어야 된다는 건. 그 데뷔부터는 희망자에 한해서 담당 운영자가 배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비들은 무조건 담당 운영자가 있어요. 한 번 더 내려오는데 이 내려올 때 이렇게 때려야 돼. 안 그러면 빨리 넘어가. 그리고 그거죠? 뭐냐? 아, 못 끌어오는구나. 이 모기침은. 그럼 뭐. 그리고 이렇게 아이템을 몇 번이고 더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좋아. 근데 저건 못 때려요. 찍고 아 저거 또 못 먹는다. 자 어쨌든 와 어셈블 더 포레스트 메달리언 포레스트에서 딸 수 있는 메달을 다 떼요. 다 땄대요. 그래서 뭐 샵에 새로운 아이템이 열렸다. 여기 한번 다시 가볼까요? 네 케이지 10개가 열렸으니 뭘 하나 주겠대요. 뭐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그 감옥 도합 50개를 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 못 가요. 여기는 아직 다 깼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아직 지금 그 개수가 모자라요. 시간 제한 일렉툰 타입 여기는 슈퍼 헬리콥터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일단은 녹화를 한번 끊을게요. 지금 2시 49분인데 일단은 꿈의 숲 첫 번째 공략할 수 있는 데까지 공략하는데 네 1시간 걸렸네요. 그러면 녹화 종료하고 이제 밴드랜드 한번 더 하면 그 다음에 축구 중계 넘어갈 수 있겠네요.